존경하는 제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성동, 마곡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국기도 23호선과 석성로의 직결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부대로, 석성로, 동백죽전도로는 출퇴근 시간대를 전후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신설될 국지로 23호선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용부대로는 교통이 분산되는 개선 효과가 있겠지만 반대로 석성로의 상황은 엄청난 정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플랫폼시티 개발 계획 초기에 공청회에서 설명한 선형 개선, 육교 및 고가도로 개설 등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성로와 용부대로가 만나는 지점인 구성 사거리와 동백 죽전대로와 석성로가 교차하는 구성 교차로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보고서를 보면 하루 220만 통행이 발생되고 이 일대는 수천 대의 차량들이 몰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국지도 24호선과 연계되는 플랫폼시티 개발을 위해 G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1조 1천억을 수립한 것에 비해 LH는 원남지구와 포곡지구에 1,300세대 예정으로 어마어마한 개발을 하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시티와 원남지구, 포곡지구 일대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 상황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석성로와 23호선 지하도의 연결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주시고 이 비용은 원남지구와 포곡지구 시행자인 LH에서 분담금을 내도록 치열한 협상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백동, 마곡동, 구성동이 대중교통 개선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8,500여 명 동백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신분당선 출퇴근 순환버스의 증설을 요청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받았습니다.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호소로 이어졌습니다만 얼마 전 개선책을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백, 구성, 마곡 주민들의 20년 민원인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개선책 구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교통건설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버스 운영 팀장님을 비롯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큰 괴리가 있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백에서 구성역 중점인 810-2번을 상행역으로 연장 및 등차를 통한 7분대 배차, 동백 상행역 77번, 기흥역 병항이 810-1번과 동백 순환버스인 501번, 사송동의 중점인 390번의 증차 및 배차 간격 단축을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덕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31-1번 버스를 단국대에서 죽전역으로 연장하여 최단 시간에 분당선 전철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신분당선 전철역 도달 가능 도선 신설 또는 연장 31번 배차 간격 또한 7분대로 줄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기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계속 축소된 동백동의 26번, 26-1번, 26-2번 버스를 인가대수만큼 운행하게 해주시고 분당선, 신분당선의 최단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노선 신설 검토와 배차 시간 단축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민들은 준공영제 시행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만여 명 주민들의 도민 청원으로 도지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동백 신공 도시철도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철도 정책과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